중2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? 북한이 왜 남침을 못하고? 중2가 무서워. 중2가 무서워서라 그랬죠. 여기서 이제 한 단계, 하나 툭 더 던져보세요. 그러면 왜 남한은 북한을 침착하지 못할까요? 네, 그걸 툭 던져봐. 맞죠, 어때? 오늘도 상품 드려야지. 평수 드릴까, 평수? 넌센스도 환영합니다. 침묵. 북한에도 중위가 있잖아요. 우리도 북한은 중위가 무서워. 그런데 제가 대명중학교에 학부모 강의를 갔다가 저 뒤에 나중에 오신 어머니께서 뒤에서 앉아있다가 대답을 하시는 거야. 까칠한 아줌마가 있었어요. 북한에는. 그래서, 명답이다. 제가 상품 드렸어요. 사실, 중위가 까칠해요? 아줌마가 까칠해요? 경력기가 이겨요. 당연히 이기지. 두 번째 사춘기가 이거보다 더 무섭거든요. 근데 이 사춘기는 뇌에 따른가. 그죠? 이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. 이제 동물의 뇌가, 포유류의 뇌가, 영장류의 뇌가 생기는 거예요. 중학교 2학년은요, 1학기하고 2학기가 달라요. 중학교 1학년, 2학기에는 제가 영어가잖아요. 자, 우리 애들 다 같이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. 중2는 1학기는 쭈뼛쭈뼛 내려서 쇼부터 1점 더, 2점 더 이렇게 하고. 여러분 아직 지났어요? 2학기 돌아왔어요? 자, 스트레칭 좀 할까? 다 같이 일어나서 해볼까요? 저한테 시도해 줘요. 이상한 눈을 쳐. 응? 그, 이렇게 인간의 뇌가 격렬하게 만들어져요. 그래서 쉽게 그 어느 강사분이 이렇게 집 안 빼고, 짐을 안 빼고 이, 저 리모델링 하는 거다. 이해 되시죠? 도배라도 하려면 다 짐을 빼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고 다 그대로 두고 도배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. 장판 말고.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.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른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애들 보면 답답하죠. 쟤는 왜 말은 저렇게 건드리려 하는데 행동은 못해. 본인은 더 환장하는 거지. 내가 왜 이러는지. 그게 우리 리모델링 설명하십니다.